돈 스파이크 선수가 지금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옆으로 썰고 있습니다. 앞서서 줄리안 강은 위에서 썰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옆과 위의 대결. 지금 스킨과 껍데기랑 예. 기름칭이랑 고기층을 다 레이어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아까 전에. 그리고 쓰는 장비가 칼이 아니라 저거는 닭갈비 긁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저게 저용도입니까? 저거는 이제 페이츄리에서 네. 빵 소분할 때 쓰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층과 층 사이를 저걸로 쉽게 손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방식. 기름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오, 대단하다. 잘하시는데요. 예. 저거 뭡니까? 저거? 고기 위에 뭐가 올라간 거죠? 소금하고 설탕으로 해가지고 수분을 네. 좀 빼주는 것 같아요. 아~ 껍질 같은 경우는 크리스피하게 바삭하게 나와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저렇게 미리 작업을 해놓으면 이따가 굽기만 해도 그 텍스처가 나옵니다. 저 정도는 많이 해본 솜씨네, 진짜. 고기하면 돈 스파이크지. 저 진짜 고기 꿈을 꿔요. 온 세상에 고기로 덮여있는. 자 그러면서 기은세 선수는 자 돈가스 준비해 지금. 기은세 씨는 되게 조용조용하게 한다. 저것도 믹서기라고 하지? 여기 땡겨서 하는 것도. 아니요, 가지기. 가지기. 아, 뭐야. 그런 것도 갖고 와도 돼? 아, 이거 장비를 딱 맞는 장비를 갖고 왔어. 맞아, 맞아. 아, 깔끔하다. 깔끔하고 감사합니다. 환경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하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그럼요. 오, 고개 끄덕이셨어. 네. 예를 들어서 박빙이면은 그쪽에서 점수가 가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뭐 본인이 강한 종목이든 뭐든 생소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아, 신장 떨려. 아, 돈 스파이크 선수가 또 추가적으로 고기를 계속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레이어를 계속 구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막과 근막. 한 겹 한 겹을 떠내는 겁니까, 네. 지금요? 와, 저거는 새로운 기술이기도 네. 한데요. 되게 아이디어적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레이먼 셰프님, 저 우리 돈 스파이크 씨 쓰는 저 장비 있습니까? 우와. 셰프보다도 장비는 더 좋다. 저게 왜 가정집에 있는데? 근데 아무리 지금 돈 스파이크 씨가 좀 특수 장비를 많이 보여주시고 계신데 댓글에서는 기은세 씨 다지기가 탐난다라는 댓글이 있어요. 사실 요리도 탁발이거든요. 맞아. 요리할 때 장비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불, 갈, 끝.